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인브레이크입니다. 저 오랜만에 이제 화면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이두달 동안 제가 와이프랑 아이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잠시 두달 동안 한국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서바이브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좀 이제 음식도 해야 되고 이제 집안 정리도 하고 할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렇게 밥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라면을 끓여 먹을까 막 그랬는데 아,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짜장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넣냐면 밥에다가 좀 이렇게 믹스 좀 할게요. 밥도 하고 근데 오늘은 흰밥이에요. 제가 원래 흰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밥에다가 이제 짜장에다가 뭐지? 저기 감자랑 양파 볶아가지고 예, 고기는 모르겠어요. 고기는 안 넣었어요. 고기는 이제 얼린 것밖에 없어가지고. 시간도 없고 일 갔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녁을 저 혼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좀 많네 생각보다. 소화가 안 될까 봐. 맛있겠죠? 예. 냄새는 상황에서 오케이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 먹방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먹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당연히 뷰수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으면서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사람을 맨날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될 거니까 얘기하면서 먹는 거 먹으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산 지는 좀 오래됐어요. 제가 오래됐는데, 미국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무슨 소리 나죠? 여기가 많이 더워요. 한국도 당연히 덥지만, 미네소타도 좀 덥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시안들을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뭐, 그게, 쌓여져가지고 분노가 퍼진 건데 바이러스 때문에 뭐 사람들은 뭐 우한 바이러스다 무슨 코비드가 어디서 생겼냐 해서 다 지목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판명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왔다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앙금이 사람들한테 아시안 사람들한테 표출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 LA에 좀 많이 일어나고 뉴욕에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미네소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로이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의 폭동이 있긴 있었어요. 미국 전체에서 막또 일어나긴 했지만 근데 오늘 한번 이 얘기를 끊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무겁네요. 주제가 처음 먹방치고는 빨리 젊게 하면 되겠다. 사람들이 제가 먹는 걸 누가 보겠어요 이거. 근데 맛있긴 맛있네요. 누구 불러도 되겠다. 괜찮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꼭잘 챙겨주세요. 한 30분만 투자하면 한두 끼는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저녁에 먹고 또 아침에 만들 거를 좀더 엑스트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제 채널을 많이 안 봐요. 진짜 두 자릿수인데 유튜버가 과연 가능할지 몇 개를 했는데 비디오를 많이 안 올려서 좀 많이 올려보려고 일주일에 한두 개라도 올려보려고 노력 중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첫 번째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국에 관해서, 아니면 미네소타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밥 먹을 때그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재밌는 얘기나, 궁금해하시는 뭐 여행이나, 미국에서 일하는 일이나, 뭐가 되든 간에,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편집은 좀 재미없겠다. 하여간 그래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맛있겠죠? 근데 감자가 조금 설익었다. 들익었다. 들익었어요. 조금 아삭아삭하네요. 사과같이. 참고로 저는 감자를 아이다호에서 감자가 많이 와요. 박박 씻어요. 그래서 껍질을 보통 안 깎아요. 저는 깨끗이 닦고 만약에 싹이 폈으면 당연히 싹은 제거를 해야겠죠. 깨끗이 제거를 해야겠죠. 그게 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독. 감자는 바로 사가지고 빨리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밥 먹으면서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이 첫날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것도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뭐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 얘기 해야 되겠다, 막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아직 에어컨 꺼졌다 계획한 게 아니라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그냥 원웨이긴 하지만 소통도 보는 건 당연히 원웨이인데 소통이 다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한 면만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제가 다음 영상을 위해서 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자릿수가 한 자리 두 자리잖아요. 막 올렸는데 아 그러면 힘이 진짜 빠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왜 올렸지? 힘들게?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낭비하면서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뷰가 없어도 구독자가 별로 없어도 계속 하지 않을까. 밥을 먹는 것처럼 밥이 맛이 없어도 배고프면 먹잖아요. 그리고 먹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죠? 감사함으로 먹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유튜브도 올려야죠. 재료 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뭐 몇 명이라도 있는 게 뭐 10명, 20명 이렇게라도 되는 게 어디예요. 사실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만날 때 조심을 잃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니까 속에 있는 일, 말들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네요. 진실된 얘기. 마지막 한 입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주제를 뭐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무도 코멘트를 남기진 않겠지만 안 남기면 뭐 그냥 오늘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좀 더 내로하게 제가 주제를 잡으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맛있게 먹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